여러분 안녕하세요. 배고프서 관광 중거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중국어 행복 바이러스 전도사 이영석입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그리고 가르치면서 핵심만을 모아서 배고프서 관광 중거 시리즈로 매해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그 시리즈를 특징별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신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영상을 찾아서 공부해보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냥 깔끔하게 서비스 분야별 많고 다양한 편을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15 배워보고서 관광 중거를 공부하시면 좋고요. 자,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 패턴 중거를 바탕으로 실무회화 편을 같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16 배워보고서 관광 중거를 배우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섯 글자 이내 짧은 표현과 다섯 글자 이상의 조금 긴 표현을 나눠서 수준별 실무회화 표현을 같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17 배워봅시다 관광주를 배워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기존의 방송을 특징별로 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잘 정리해봤으니까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 필요한 표현을 찾아서 여러분만의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꼭 분명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올해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여행 표현 초급 1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면세품을 사려고 합니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우선 사다, my. 근데 무엇을? 면하다, 세금, 물품. 세금을 면해주는 물품, 면세품을 의미하겠죠? 免税品. 그래서 사다, 면세품, 즉 면세품을 사다란 말을요. 买免税品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면세품을 사려고 합니다 라는 말은요. 나, 저, 뭐뭐 하려고 하다, 사다, 면세품이란 구조로 나는 면세품을 사려고 하다 이렇게 이해해서 我要买免税品 이렇게 단어를 딱딱 붙여가면서 많고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 보는 게 정말 중요한 회화 공부일 겁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앞에 표현을 응용해서 체크인 하려고 합니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우선 들어가 묵는 수속이란 표현으로 즉 체크인을 의미합니다. 入住手续 타임. 핵심 구곡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우리가 중국어 단어를 공부할 때는요, 그것만 외우는 것보다 비슷한 말 또는 반대말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체크인이란 말을요, 들어가 묵는 수속, 入住手续 요것만 주구장창 외워보는 것보다 체크아웃은 뭐였지? 뭘까? 이렇게 항상 반대말을 궁금해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크아웃이란 말은요, 빼다 방 수속, 즉 방을 빼는 수속이라고 말해서 退房手续 이렇게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자, 그래서 처리하다, 들어가 묵는 수속, 즉 들어가 묵는 수속을 처리하다는 의미로 체크인하단 말을요, 빤리 루주 쇼 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체크인하려고 합니다는 말을요, 나, 저, 뭐뭐 하려고 하다, 처리하다, 들어가 묵는 수속, 즉 나는 들어가 묵는 수속을 처리하려고 하다 이렇게 이해해서 我要办理入住手续 그래서요, 뭐뭐 하려고 합니다란 말을요, 我要동사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외워두시면 아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인터넷이 가능한가요? 이걸 어떻게 말하는지 그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작하다 또는 접속하다는 의미로요, 上 여기다가 시작하다 그물을 인터넷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인터넷을 시작하다, 인터넷을 접속하다는 의미로 上网 그래서 인터넷이 가능한가요? 라는 말을 뭐뭐 할 수 있다, 뭐뭐시 가능하다, 시작하다, 그물 인터넷가 라는 구조로 인터넷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可以上网吗? 그래서요, 뭐뭐시 가능한가요? 라는 패턴인 可以동사마
크이 동사마 이렇게 딱 기억해서 가운데 동사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그럼 이걸 응용해서요. 지금 체크아웃이 가능한가요? 라는 표현이네요. 우선 빼다 방, 방을 빼다 체크아웃 하다는 말을요. 토이팡, 토이팡. 자, 여기다가 앞에요. 뭐뭐시 가능하단 말 갖다 붙여서 빼다 방 이걸 연결하게 되면 방을 빼는 게 가능하다라는 구조로 그이 토이팡, 그이 토이팡. 타임, 핵심 콕콕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국의 특징,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회화에서 자주 보이는, 자주 사용하는 그이, 그이라는 단어 역시 우선 동사로 쓰였을 때는요, 괜찮다, 된다, 가능하다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고요. 만약 이 단어가 동사 앞에 쓰여서 조동사로 쓰였을 때는 뭐뭐 할 수 있다, 또는 뭐뭐 해도 좋다, 괜찮다, 또는 뭐뭐 해도 된다, 또는 뭐뭐시 가능하다 이렇게 딱 네 가지로 정리해 두시면 회화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그래서 지금 체크아웃이 가능한가요? 요 말을 뭐뭐시 가능하다 빼다 방가라는 구조로 방을 빼는 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이해해서 그이 투이방마 그이 투이방마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침 식사가 포함됩니까? 라는 표현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포함하다 우리말로 한쪽 포괄 쓰시면서 바오쿠어, 바오쿠어. 자, 여기다가요. 포함하다 조찬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조찬을 포함하다는 의미로 바오쿠어 자오찬, 바오쿠어 자오찬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가 포함됩니까? 요 말은 포함하다 조찬 까만 갖다 붙여서 조찬을 포함합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바오쿠어 자오찬마, 바오쿠어 자오찬마. 그래서 앞으로요. 뭐뭐시 포함됩니까? 라는 말을 바오쿠어 什么什么마, 바오쿠어 什么什么마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가운데 자리에 단어만 딱딱 갖다 붙이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그럼 이걸 응용해서요. TV 포함됩니까? 라는 표현이네요. 단어만 딱 바꿔볼게요. 우선 포함하다 바오쿠어, 여기다가 포함하다 작은 비용이라는 구조로 작은 비용을 포함하다는 의미 바오쿠어 샤오페이, 바오쿠어 샤오페이. 타임, 핵심 구곡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국의 특징,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 많고 되는 표현 만들 수가 있는데 바로 이거겠죠. 자, 오늘은요. 비용을 의미하는 단어인 fee, fee란 단어를 활용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물, 비용, 수도세라는 의미로 水费, 水费. 그리고 전기, 비용, 전기세를 의미하겠죠? 电费, 电费. 또 받다, 비용, 받는 비용이라 그래서 유료라는 의미일 겁니다. 收费, 收费. 이걸 또 응용해서요. 면하다, 비용, 면하는 비용, 무료라는 의미로 免费, 免费. 이렇게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그래서 TV 포함됩니까? 라는 말을요. 포함하다 작은 비용가 라는 구조로 작은 비용을 포함합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包括小费吗? 包括小费吗?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뭐는 몇 시부터인가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우선 아침 식사는 몇 시부터인가요? 라는 표현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말로 한자어 개시하다, 시작하다는 의미입니다. 카이시, 카이시. 여기다가요, 몇 시라는 구조네요. 지디엔, 지디엔. 요 두 개를 합쳐서요, 몇 시 개시하다, 즉 몇 시에 개시합니까? 라는 표현을 지디엔 카이시, 지디엔 카이시. 그래서 아침 식사는 몇 시부터인가요? 요 말을 조차는 몇 시 개시하다 라는 구조로 조차는 몇 시에 개시합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자오찬 지디엔 카이시, 자오찬 지디엔 카이시.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과정에서요, 뭐뭐는 몇 시부터인가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땐 A, 지리엔카이시 A, 지리엔카이시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앞에 A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걸 응용해 보겠습니다. 사우나는 몇 시부터인가요? 라는 표현이네요. 우선 개시하다, 시작하다, 카이시 여기다가 몇 시를 갖다 붙이면 지리엔, 지리엔 합쳐서 몇 시에 개시합니까? 요 말을 지리엔 카이시. 그래서 사우나는 몇 시부터인가요? 라는 말을 사우나 몇 시 개시하다라는 구조로 사우나는 몇 시에 개시합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쌍나 지리엔 카이시, 쌍나 지리엔 카이시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번에는 회화를 공부하면서 정말 정말 쓸모있고 꼭 알아야 하는 알짜배기 살아있는 생생어법을 이영성만의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4번째로 정리할 내용은 바로 정도보어입니다. 자, 중국어에서 말하는 정도보어는요, 표현 그대로 우리말에 아주, 대단히, 매우라는 표현이 수로 뒤에 위치하는 걸 말합니다. 왜? 부사는 수로 앞에, 보어는 수로 뒤에, 부사는 수로 앞에, 보어는 수로 뒤에. 자, 이걸 좀 더 있어 보이게 정리해 본다면요, 보통 동사 뒤에 우리말 한자 얻을 득자인 더가 따라 붙고요, 뒤에 헌 더하기 형용사가 따라 붙습니다. 이걸 의미를 살펴본다면 그 동작의 정도가 아주 뭐뭐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말을 잘합니다란 말을요, 말하는 정도가 아주 좋다 이렇게 이해하는 说得很好, 说得很好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우리말에 일찍 옵니다란 말을요, 중국어로는 오는 정도가 아주 이르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来得很早, 来得很早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부정의 표현으로 바꾸고 싶다면 동사 뒤에 얻을 득자인 더가 따라 붙고요, 부정이니까 뿌 더하기 형용사 구조를 취합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 동작의 정도가 뭐뭐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말을 잘 못합니다라는 말을요, 중국어로는 말하는 정도가 좋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서 说得不好, 说得不好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일찍 오지 않다라는 말을요, 오는 정도가 이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서 来得不早, 来得不早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 말고도요, 동사가 아닌 형용사가 수로일 때는요, 형용사 뒤에 얻을 득자인 더가 오게 되고요, 그 뒤에는 그 형용사를 묘사해주는 표현이 따라 붙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슬펐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엄마는 슬픈 정도가 말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로 마마 난구어더 수어 부추활라이 마마 난구어더 수어 부추활라이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는 다른 형태로 형용사 뒤에 더가 따라 붙으면서요, 좋은 내용일 땐 하헌, 나쁜 내용 황, 농구선수 야오밍 죽을래, 야오스 큰일 나겠죠, 뿌덜리아오 안돼, 뿌싱 이란 단어가 따라 붙어서 아주, 대단히, 몹시, 굉장히, 뭐뭐하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좋다는 의미를 하오더헌, 몹시 답답하다란 말을요 먼더황, 무지 바쁘다란 말을요 망더야오스 이러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형용사 뒤에 더가 따라 붙지 않을 때는요, 럴럴럴러로 끝나는 질러스러 화일러 토울러, 질러스러 화일러 토울러 요 네 가지 단어가 따라올 수 있는데요, 이 표현 역시 아주, 대단히, 몹시, 굉장히, 뭐뭐하다 이렇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좋다란 말을요 하오질러, 몹시 배고파요 하는 말을 으슬러, 무지 즐겁다란 말을요 러 화일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핵심 코코 퀴즈 시간입니다.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5초 안에 자신 있게 딱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1번 호텔에서 체크아웃이라는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알맞은 중국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1번 루주쇼시 2번 투에이팡쇼시 우리가 중국어 단어를 공부할 때는 그것만 외우는 것보다 비슷한 말, 반대말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체크인, 들어가 묵는 수소, 루주쇼시 이것만 주구장창 외우는 것보다 체크아웃은 뭘까? 뭐였지? 이렇게 항상 반대말을 궁금해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크아웃, 빼다, 방, 수소, 방을 빼는 수소, 투에이 방 쇼시 이렇게 딱 비교하면서 구분하면서 외워보세요. 2번 회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이죠. 다음 중 조동사로 쓰이는 可以가 뜻하는 알맞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1번 뭐뭐 하려고 하다 2번 뭐뭐시 가능하다 3번 뭐뭐 하고 싶다 동사 앞에 쓰여서 조동사로 쓰이는 표현이 다양한데요. 1번 야오 뭐뭐 하려고 하다 의지 2번 샹 뭐뭐 하고 싶다 바람 3번 인가이 뭐뭐 해야 한다 당이 4번 거의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도 좋다 괜찮다 뭐뭐 해도 된다 뭐뭐시 가능하다 이렇게 비교하면 같이 외워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죠. 아하! 3번 중국어는 형태의 변화가 없는 특징상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 많고 다양한 표현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제시된 단어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전기세 电费 2번 무료 쇼费 3번 팁 小费 중국의 특징, 형태 변화가 없다. 그래서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 많고 다양한 표현을 만들 수 있다. 바로 이거겠죠. 오늘 비용을 의미하는 단어인 페이, 활용 표현을 딱 정리해보면 1번, 물, 비용, 수도세, 쉐이, 페이 2번, 전기, 비용, 전기세, 띠엔, 페이 3번, 받다, 비용, 유료, 쇼페이 4번, 면하다, 비용, 면페이 5번, 작다, 비용, 팁, 샤오페이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 상황에 맞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하! 4번, 형용사 뒤에 따라 붙어서 아주, 대단히, 몹시, 굉장히, 뭐뭐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정도보호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운데 더를 취하지 않으면서 러로 끝나는 표현 중 알맞지 않는 생태는 무엇일까요? 1번 질러 2번 호알러 3번 하올러 중국의 정도보호라 함은 표현 그대로 우리말에 아주, 대단히, 매우 라는 표현이 수로 뒤에 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부사는 수로 앞에, 보호는 수로 뒤에. 특히 그 중에서 형사 뒤에 따라 붙고 더를 취하지 않고 러로 끝나는 네 가지 표현을 딱 정리해보면 형사, 질러, 썰러, 호알러, 토울러, 아주, 대단히, 몹시, 굉장히, 뭐뭐하다. 예를 들어 아주 좋다. 하오질러. 몹시 배고프다. 어슬러. 무지 즐겁다. 러후알러. 이렇게 딱 정리해서 외워두시면 회화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10만을 콕콕 두드려봤는데요. 오늘의 한마디 툭 던져놓고 물러날까 합니다. 你先要答应我.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答应, 약속하다, 허락하다, 받아들이다 이 표현에 주목하시면서 그 의미는 우선 들어준다고 약속해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요, 이 말을 쓰시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걸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你先要答应我. 아싸! 자, 그럼 오늘도 늘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중국어 공부도 즐겁게, 그리고 더 즐겁게, 그리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이만 물러갑니다. 자, 이제!